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욕 기독교 방송 CBSN 종합뉴스 진행의 이동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 한국일보, 뉴욕 중앙일보, 기독뉴스 협찬입니다. 올해 가을부터 적용되는 뉴욕시 렌트 안정 아파트의 렌트비가 최대 6% 오릅니다. 뉴욕시 렌트 가이드 위원회 RGB는 21일 렌트 안정 아파트 렌트비 인상률 최종 표결에서 1년 계약 시 최대 3%, 2년 계약 시 첫해 2.75%, 다음에 3.2%씩 올리는 방안을 찬성 5표, 반대 4표로 확정했습니다. 이날 결정된 렌트비 인상률은 올해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뉴욕시 내 120만 가구에 달하는 렌트 안정 아파트 임대 계약 시 적용됩니다. RGB의 경우 이날 결정에 따라 현재 렌트비가 $2,000인 렌트 안정 아파트 경우 1년 계약 시 3%가 오른 $2,060가 됩니다. 같은 아파트를 2년 계약할 경우 첫 해는 2.75%가 오른 $2,055가 되며 다음에는 3.29%가 오른 $2,120.76가 됩니다. 즉 2년 계약 시 $2,000에서 $2,120.76로 $120.76가 올라 실제 인상률은 6.038%가 되는 셈입니다. 30년간 렌트 안정 아파트에서 거주한 마티 굿맨은 이미 렌트는 오를 대로 올랐는데 RGB가 추가 인상을 허용하면서 렌트를 부담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뉴저지 주의회가 베트남 전쟁 한인 참전용사 공로를 인정하는 결의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뉴저지 주 상원은 20일 본회의에서 베트남 전 한인 참전용사 공로를 기리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앞서 지난 1월 주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된 바 있습니다. 엘렌박 뉴저지 주 하원 의원과 고든 존슨 뉴저지 주 상원 의원 등의 주도로 상정된 이 결의안은 주 차원에서 베트남 전 한인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국의 동맹인 대한민국은 30만 명 이상의 병력을 베트남 전쟁에 파병했고 참전용사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했다는 내용이 결의안에 담겼습니다. 뉴욕시 교통 혼잡료 프로그램 대상에서 뉴저지주와 뉴욕시 외곽 지역 운전자가 제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들 운전자는 맨하튼 진입 시 통행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교통 혼잡료까지 내게 되면 이중과세라고 반발해봤습니다. 22일 스타레저는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관계자 등의 발언을 토대로 이미 터널 등을 통해 맨하튼을 진입하며 요금을 내는 운전자들은 교통 혼잡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저지주와 맨하튼을 잇는 링컨 홀랜드 터널, 퀸즈 미드타운 브루클린 배터리 터널 등은 교통 혼잡료를 부과하는 맨하튼 60스트리트 남쪽 지역에 포함됩니다. 교통 혼잡료 부과 지역과 완전히 겹치는 만큼 이들 운전자는 혼잡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기아가 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사업 모델에서 벗어나 전기차는 물론 목적 기반 차량, 커넥티드카, 자율주행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며 글로벌 점유율을 끌어올린 데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기업 중에는 삼성과 SK그룹도 100대 기업에 포함됐습니다. 타임은 20일 올해 100대 기업 중 혁신자 부문 리스트 맨 위에 기아를 올리고 미국 전기차 판매 정상을 향한 기아 아메리카의 예상치 못한 질주라는 제목의 기사도 실었습니다. 타임은 1위인 테슬라의 뒤를 이을 회사로 기아를 뽑았습니다. 타임은 삼성과 SK그룹도 거물 기업 명단에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기독교 방송 CBSN 종합뉴스 제작 김기훈, 진행의 이동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